제안을 하나 하자면 우리 미스백의 슬로건이 그대로 녹아있는 포스터 촬영을 할 텐데요. 각자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과거가 됐던 아니면 앞으로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 됐던 그런 의미가 담긴 옷을 준비해 오는 거 어떠세요? 뭐가? 포스터 때. 아, 진짜였네. 네, 어딜 보면 돼요? 아. 야, 죄송해요. 저는 아무래도 알바를 그만하고 직업으로서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요거로 갖고 왔습니다. 네. 감독님. 표정을 어떻게 해야 되지? 잠시만,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어떤 거? 제가 이 처음이어가지고 이런 프로페셔널 처음이어서 헬멧 쓰고 할 거예요? 네? 헬멧 쓰고 할 거예요? 나는 헬멧 없으면 안 되는데. 딱같이 원! 날 따라 투! 진짜 신기한 거 같아요. 누구한테는 되게 좋은 기억인데 누구한테는 맞아요, 조금 맞아요. 빨리 없애고 맞아요. 싶은 그런 기억. 좋아. 제가 봐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예뻐. 하고 약간 표정도 이쁘게 웃어봤다가 또 해봤다 해봐요. 사실 추리닝은 저한테 좋으면서도 가슴이 아픈 옷이거든요. 너무 오랜만이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솔직히 내가 제일 버리고 싶은 모습이 이거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입을 해놓고 왔는데 너무 좀 과해서. 아무래도 스텔라 활동할 때 이제 원치 않게 입게 된 의상으로 받았던 상처가 커서 근데 이번 기회에 그냥 그걸 차라리 내가 마주하면서 떨쳐버리자 이런 마음으로 다시 오랜만에 용기를 내서 그때 의상을 입어봤어요. 선생님, 갓더 벨트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일상생활 속에서요? 없지. 아, 보기만 해도 민망하지, 아가씨들은 사실. 우리 제가 데뷔를 갓더 벨트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고등학교 알지. 막내들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나빴네. 갓더 벨트가 상징하는 것들이 저의 이미지에 겹쳐지는 게 너무 싫었고 그 당시에 가터벨트를 맨다는 거에 대해서 그냥 수치심을 되게 많이 느꼈었고 그때의 충격을 벗어버리고 싶어서 그 가터벨트를 벗어버리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봐봐. 하나도 안 예쁘게 나왔지? 아니에요? 언니 거짓말한 거잖아. 언니 울지 마요. 언니 울면 저 눈물 나요. 언니 왜? 안녕. 하고 오늘 다 이거 버려요. 그냥 그런 상처가 애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마음 아팠어요. 우리가 비포가 좀 다른 색깔이었다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
좀 망감이 교차했던 것 같아요. 언니도 오늘 큰 용기를 낸 거니까 이제는 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귀여워. 이거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했었어. 이게 어울리는 게 신기해. 그래도 상큼한 거 예쁘지 않아요? 그냥 간만에 입었는데 옛날 생각나고 저는 좋은데요? 네, 한 번만 줘봐. 근데 똑같은 거 같아. 그래요? 그때나 지금이나. 느낌이 그냥 변한 게 별로 없어. 10년 됐는데? 그러니까 10년 됐는데. 그래요? 응, 똑같아. 이거 나온 게 진짜 딱 10년 됐어요. 2010년에 나왔거든요. 모든 분들이 보셨을 때 충격을 먹었던 바로 그 타이즈를 제가 챙겼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고 그런 거에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거울반도 별로 안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 그때 충격적일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다. 나한테 없는 거라 진짜 부러운 것 같아요. 와! 진짜 저렇게 되지? 우와! 마음가짐이 전 같지 않다 보니까 스스로 소름이 막 끼치고 견딜 수가 없구나. 아니야. 하나 둘. 왜냐 웃는 상이라서 이게 웃는. 하나 둘. 아 진짜 예쁘게 나온다 근데. 너무 예쁜데? 지금 우리 언니의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 이것이 바로 비즈니스다. 프로다, 나는 와. 프로다. 이제 몇 명 안 남았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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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비포 촬영에 대해서 얘기해 봐봐. 어땠어, 약간? 20대 초반에 했던 컨셉을 30대 초반에 하니까 30대 초반 아니다 너 이제 중반이다. 중반이네요. 잡아들었다 너. 짚고 네. 그렇게 안 보이니까 진짜. 뽀삐 뽀삐의 티아라 소연으로서는 오늘이 진짜 마지막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찍다 보니까 조금 울컥하기도 하고. 가영이는 그때는 남이 시켜서 이렇게 진짜 강제로 입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나다 VCR을 보고 약간 용기를 냈어요. 왜냐면 같은 옷인데도 나다는 그걸 너무 멋있게 소화를 하는 모습을 보고 좋은 거는 보여드려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제가 나쁜 걸 보여드릴 수 없잖아요. 게 아니다 나도 멋있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했어요. 그러면 가영이가 그렇게 얘기한 나다는? 저는 오히려 반대로 그때는 되게 아씨 저건 누가 입어요 뭐지?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도 안 과해요. 근데 이거 입고 아까 투어킹 해줬는데 해줬어? 예, 진짜 멋있었어요. 근데. 아, 한번 보여드릴까요? 나 가까이서 봐도 돼? 어떻게 발사시던데? 굉장히 다르다. 밝죠? 앞에서 보면 되게 밝죠? 아니 근데 우리가 이제 비포 촬영을 했으니까 이제 애프터 촬영이 남았는데 가까운 미래 혹은 먼 미래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찍는 거잖아. 그러니까 미래의 나한테 응원 메시지도 좋고 뭐도 좋고 하여튼 뭔가 메시지를 하나씩 남겨볼까? 저는 생각보다 몸을 미워했던 것 같아요. 내 몸을. 아 진짜? 네. 얼굴 뭐 이거 다. 이렇게 하얗고 예쁜데. 그러니까 저는 그림 망친다는 소리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아, 누가 그래? 아 왜 그래 정말. 굉장히 되게 클래식하고 너무 우아한 선이야. 근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사실 그 고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미래의 세라야, 너의 몸을 조금 더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사실 저는 20살 때부터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 나는 누굴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나도 왜 눈물 날라 그러지? 나도 참고로 죽는 줄 알았어. 이게 왜 눈물 난다? 자기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 근데 나는 누굴까로 살았다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또 나는 누굴까. 어머 왜 이래?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시간 가져 그냥. 우리 피자 먹고 있는데 너무. 갑자기 근데 남편이 너무 잘해줬어. 아나 우리 남편 너무 사랑해요. 나는 네가 그 얘기 희준이 얘기를 꼭 챙기는 이유도 알아.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 네. 엄마들은 다 얼마나 좋은지 너무 잘 알아. 지금도 신랑이 희열이 보고 있어요. 그래. 너무 잘해. 너랑 나랑 똑같다. 주말에 내가 크게를 잡지 말라고 했잖아. 미래의 슬이 얘기해. 우리 소중한 가족들도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일단 나 박솔부터도 먼저 챙겨보고 아, 민진아! 아, 잘 참았다가 자꾸 터지네. 그래, 참았다가 그래. 참지 마. 한 방에 터지면 원래 그래. 아, 이게 갑자기 애 낳은 것부터 쭉 생각이 나가지고 갑자기 육아를 했던 게 막 스쳐 지나가니까 너무 슬프네. 너무 잘 어울리겠다. 진짜. 희율이 엄마 사랑해요? 네. 남편, 딸도 너무 진짜 중요하고 너무 사랑하고 정말 정말 소중한 가족이지만 일단 내 자신, 박솔, 내 건강이랑 내 자아를 찾는 게 먼저인 것 같아. 그래야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내 자신부터 사랑하자. 서유랑 사랑한다. 근데 언니도 지영아. 망설임 없이. 너한텐 8명의 아이가 생겼어. 오. 그 아이들을 잘 길렀니? 그리고 그 아이들을 잘 돌봤다고 자부하니? 항상 진심으로 사랑을 주렴. 화이팅. 와, 진짜 대박이다. 나 성을 그럼 100으로 바꿔야 되나?